그럼 지금부터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막 심사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많이들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시상은 커뮤니티상을 시작으로 아이온큐 특별상, 키스키 특별상,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상, 성균관대 총장상,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상장을 대신하여 시상 판넬로 대신하며 상장은 행사가 모두 종료된 후 추후 개별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커뮤니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커뮤니티상은 총 두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시상에는 고려대학교 최만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 양자정보경진대회 커뮤니티상 첫 번째 수상팀은 네, 퀀텀엔트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위팀은 양자정보 분야 국내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 커뮤니티상 네, 두 번째 커뮤니티상 수상팀은 QAS 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커뮤니티상 QAS 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커뮤니티상을 수상한 두 개 팀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시상을 맡아주신 고려대 최만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아이온큐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신 정연욱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 양자정보경진대회 아이온큐 특별상 수상팀은 네. 앨리스 앤 밥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원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온큐 특별상 앨리스 앤 밥팀
위팀은 양자정보 분야 국내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이온큐 특별상을 수상한 앨리스앤 밥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키스키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정연호 센터장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 키스키 특별상 수상팀은 네, 축하드립니다. 땡큐 팀입니다. 키스키 특별상 땡큐 팀. 위 팀은 양자정보 분야 국내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스키 특별상을 수상한 땡큐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정연욱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2022 양자정보경진대회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상 수상팀은 네, IMQ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팀 전원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상 IMQ 팀. 위 팀은 양자정보 분야 국내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욱.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을 수상한 IMQ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총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욱 교수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2022 양자정보경진대회 성균관대학교 총장상 수상팀은 네, 복숭아 아이스티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상 복숭아 아이스티 팀.
위팀은 양자정보 분야 국내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 총장 신동열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한 복숭아 ICT 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까지 시상에 수고해주신 정연욱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만이 남았습니다. 시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권기석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떨리는 순간인데요. 네, 본 대회의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양자정보경진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팀은 네, Q브레인팀 축하드립니다. 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Q브레인팀. 위팀은 양자정보 분야 국내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도.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팀 기념 촬영이 있겠으니 모든 수상팀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팀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과 권기석 원천기술 과장님 함께 모두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모든 팀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쉽게 수상하시지 못한 팀들도 경진대회는 계속되오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곧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어서 2022 양자정보 경진대회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팀들, 참가자분들, 멘토분들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